안녕하세요, 박연경입니다. 톡 쏘는 향이 매력적인 생강과 발라먹는 재미가 있는 부위죠. 바로 당날개입니다. 향긋하면서도 달콤한 진저윙 맛있게 만들어드릴게요. 면역력을 높여주는 환절기 건강식탁. 알싸하고 향긋한 생강과 달콤 찹쌀 소스에 맛있게 졸여낸 매력만점 진저윙입니다. 오늘은 이 윙, 당날개 갖고 요리를 할 건데요. 이 당날개를 드시려면 저는 채소를 더 많이 먹어요. 고기는 1이면 채소는 3, 4 그 정도 비율로 먹는데요. 일단 양파부터 좀 썰어볼게요. 양파를 좀 썰어서, 채 썰어서 물에다 담가놔서 아삭아삭하게 드셔야 좋거든요. 최대한 가늘게, 가늘게 이렇게 썰어줍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물에다 좀 담가둘 거예요. 자, 이렇게 물에다 좀 담가두시고요. 그 다음에 깻잎도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깻잎도 물에 좀 담가서 두실 거예요. 그 초보자들 칼로 채 썰 때 이렇게 깻잎이나 양배추나 이런 걸로 먼저 연습을 하시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풀어보시면 많이 아시겠지만 바로 여기 손에다 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닿게 해야지 이제 손톱이 다칠 일이 없죠. 손이. 자, 이렇게 썰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물에다 담가 놓을 거예요. 잠깐, 깻잎은 오래 담그면 안 되고요. 잠깐 담가 놓으셔야 돼요. 오늘의 주인공, 이름, 진저윙. 생강을 할 건데요. 자, 생강을 껍질을 벗겼는데요.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더 많아요. 근데 오늘은 좀 깔끔하기 위해서 껍질은 사용 안 하고 이렇게 껍질은 벗겨내고 생강만 자체로 채 썰어서 사용할게요. 이 생강이 닭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약간 냄새가 있는 돼지고기하고도 굉장히 잘 맞아요. 자, 팬으로 와서요. 저는 올리브유를 사용해요.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올리브유를 좀 넣고요. 바로 그냥 지져낼 거예요. 자, 이렇게 올려놓고요. 기름은 오히려 조금 넉넉히 넣어도 돼요. 약간. 이 기름은 포인트인데요. 기름은 나중에 따라내 버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는 거지? 튀기는 건가? 이러는데 저는 돼지고기 구워 먹을 때도 올리브유를 넉넉히 넣고 구워 먹고요. 소고기도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런 닭 같은 것도 구울 때 기름을 넉넉히 넣고 지져내요. 이럴 때 냄새 날까봐 이렇게 후추 좀 넣고요. 생강도 좀 넣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생강 기름으로, 생강 향으로 하는데 허브 같은 거 있으면 허브 넣으셔도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노릇하게 지져줍니다. 자, 이런 거 하면 아이들이 벌써 냄새 맡고 엄마 뭐해? 엄마 뭐해? 하고 오죠. 이거는 뭐 도시락 반찬으로도 좋고요. 맥주 안주? 뭐 그런 안주류로도 좋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 팁으로 소금 약간만 이렇게 뿌려주셔도 돼요. 아주 약간만. 자, 노릇노릇해져야 돼요. 노릇노릇. 그렇다고 100% 익히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 안에 보면 이 안은 핏기가 있을 거예요. 아, 지금 보이시죠? 피 나오는 거. 예, 핏가 이렇게 나오죠? 예, 피가 있어야지. 그래서 지금 이런 거 구울 때도요. 요령이 피켓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여기 뼈 부분에다가 잘 보이세요? 감독님 이거 잡아주세요. 뼈 부분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내주면 이걸 혈작업이라고 그래요. 이러면 이 안에까지 기름이 들어가서 이렇게 한 입 물었을 때 안에 피가 쭉 나오는 거를 막아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요리는 과학입니다. 네. 그리고 음식 맛은 손맛입니다. 사랑과 정성에 양념을 넣어서 만들면 다 맛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거 건져 놓을게요. 노릇노릇하게.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생강향이 이렇게 들어가서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받쳐 놓을 거예요. 기름 쫙 받칠 거예요. 자, 여기다 새기름, 포도씨유, 올리브유 이런 거 좀 넣고요. 약간 이제.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늘, 편으로 썬 거 좀 볶다가
마늘 좀 볶다가요. 그다음에 생강. 생각보다 좀 많이 넣으면요 소화도 도와줘요. 이렇게 해서 좀 볶다가 노릇하게 돼야 돼요. 자, 요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 포인트 나가요. 지금 이걸 볶는 거는 기름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 소스를 맛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기름을 맛있게, 느끼하지 않게. 어우, 이 냄새 못 맡으시죠? 아우, 정말. 예. 다 느끼시지 않으세요? 카메라 감독님 냄새 거까지 나지 않으세요? 나면 끄떡끄떡. 카메라 끄떡끄떡. 안 나세요? 안 나세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볶아주고요. 여기에 간장 넣을게요. 간장. 네.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 놓으셔도 좋은데요. 얼마 안 될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 섞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설탕. 설탕. 지금 술도 좀 넣을게요. 술도 좀 넣고요. 물은 약간만. 자,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야 돼요. 그럼 이게 어떤 맛일지 궁금하면 한번 드셔보셔도 좋아요, 이렇게. 맛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글부글 끓을 때 기름 쫙 빠진 링을 넣고 졸여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졸여줄게요. 네. 나중에 다 익었다 싶으면 물엿. 물엿을, 올리고당 물엿을 처음부터 넣으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 프로 끝날 때 가르쳐 드릴 거예요. 네, 지켜보세요. 네. 그래서 이 국물이 거의 없게 제가 졸여줄 거예요. 네. 아까 제가 물엿이나 올리고당 마지막에 넣는 이유 안 알려드렸죠? 뭐냐 하면요, 바로 윤기나게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딱딱하지 않게 마지막에 넣는 겁니다. 아셨죠? 네. 올리고당이나 물엿을 넣고요, 너무 오래 졸이면 쪼그라들어요, 살이. 질겨져요.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에 넣는 거예요. 윤기 정도만 나게. 네. 그러면 이제 윙을 담을 건데요. 양파 이런 거랑 같이 드시라고 그랬잖아요. 양파. 듬뿍 드세요. 그리고 맛있겠다. 여기에다 정말 더 칼칼하게 매운 걸 원하면 그 매운 고추나 청양고추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넣고 하시면 돼요. 아, 이런 거 하나 밥 반찬 해놓으면 빨리 전화하고 싶잖아요. 엄마가 닭봉 졸여놨다, 빨리 들어온 하고 문자. 남편한테도 아, 맥주하고 술 준비해놨으니까 얼른 들어오시라고. 예, 화장도 좀 하고. 네, 자, 이렇게 얹고 여기에 소스를, 이거 아까 지방 좀 다 뺀 거라 이렇게 얹어줘야 돼요. 그래야 조금 더 양파하고 같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 깻잎은 언제 가느냐? 네, 깻잎을 해서 같이 싸서 드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진저윙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에게 사랑받는 오늘의 메뉴. 쫄깃한 단말기에 은은한 생강향이 배어들어 아삭아삭 채소와 함께 즐기는 진저윙입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닭날개로 알싸하고 달콤한 진저윙 만들어봤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꼭이요.